네, 사장님. 네, 접니다. 네, 사장님. 집에 다 와 가는데요. 네네네. 아, 뭔 차가 이렇게 잘 나가? 그죠? 네. 아, 저 완전히 틀리지네, 또. 완전히 또 틀려졌죠? 저희가 약간 네, 흡기라인 조금 보기도 했고. 네. 요거 8장 붙었다고 차가 또 그렇게 틀려집니다. 아, 그리고 그, 저, 땡기는 거. 네네네. 그게 이제 조금 느끼는데 네네네 네네 그래도 모르겠는데 야 그 정도면요 제가 아까제 네. 같이 일부러 사장님 차 오랜만에 타봤잖아 네. 근데 우리 기술 대표도 그렇고 난 옆에서 타보면 맨날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알잖아요 예 아 나 가솔린 차 타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어 그거는 옛날부터 좀 많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번에는 이제 이 차가 고속 주행 차량 같아. 그죠?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네, 금방 와요. 요즘 네. 고스트 알파 이 제품 대단한 제품 만들었습니다 저희. 아예 일단 자우장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하고요. 나중에 네. 대기 나오면 또 한번 달아보면 더 놀라실 거예요. 예 한번 더 그때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예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사장님.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네. 아, 그, 장착한 다음에, 뭐, 상태들이나 그런 것 좀 말씀드리려고. 저는 아, 뭐... QM3 맞죠? 예, 네, 맞아요. 그때 QM3 라파 플러스 1이 우리 반쪽짜리가, 몇 개 들어가, 14개 들어가고, 또, 고스트 알파 5장, 요렇게만 했었어요. 네. 아,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제스는 잘 모르겠고요. 네네. 아, 저는 일단 되게 차가 가벼워졌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민첩해졌다고 해야 되나? 힘도 좀 떼진 것 같고 부드럽게 잘 나가고 네. 그런 개념이죠. 네. 아 예예. 예. 그 미션도 예전에는 좀 약간 둔탁한 느낌이 있었는데. 네네. 가볍게 치는 느낌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는 뭐 추월하거나 네. 좀 제가 좀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동할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아, 차로 운행하면서 이동하는 네. 경우가 많아서, 네네. 예, 네, 그런데 이제 막 급하고 싶을 때, 아니, 급할 때는. 네네. 차가 좀 뭐랄까, 좀 더딘 느낌인데, 지금은 많이 틀려졌어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막, 예. 야. 약속이 있어가지고 좀 밟을 땐 밟아야 되는데, 밟아도 차가 좀 안 나가고, 일단은, CC가 좀 지금 뭐 모자란 것도 있지만은. 네네. 일단은 그 경유 차량이 좀 둔해요.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원래 자체가. 네. 근데 이제 좀 어떤 많이 느끼신 분들은 가솔린 차 타는 것처럼 아주 힘있게 잘 나간다, 민첩해졌다 이런 표현도 하시거든요. 네. 네네. 하여튼 뭐 잘 타신다니까 괜찮고요. 나중에 네. 저희 그 알파 100이 있잖아요. 네네. 어쩐 식으로든 3월 중순 전에는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거 하시면 또 뒤에서 밀어주는 힘까지 확실히 느낄 수 있으니까. 아 기분 이게 참 신기할 정도로 네. 경쾌해지니까 요즘에. 운전할 때 스트레스가 좀 많이 줄었어요. 아, 맞아요. 그때 네. 말씀드린 대로 차를 바꿔야 되나, 아니면 전기차로 가야 되나, 이 생각까지 했었는데. 네네. 그런 생각, 지금 기름 넣고 기름이 줄지가 않으니까, 뭐 연비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기름이 안 줄어요? 네, 그래서 좀 연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네네네. 일단은 그거 나중에 나온다는 거. 네. 기대해볼게요. 고스트 알파 100입니다. 네. 예, 예. 많이 기대돼요. 아, 그래요? 아, 뭐 하여튼 그때 저희가 유튜브 어차피 구독 신청하셨으니까. 아, 그 저희가 못 봤는데. 아, 그래요? 구독 신청하시고, 그 유튜브에 라파 김태웅 치시고, 네네. 구독 신청하시고, 예. 그 다음에, 구독 신청하시면 저희 영상만 쫙 볼 수 있어요. 내가 구독한 걸 누르면 내가 구독한 거 쫙 뜨잖아요. 거기에 네네. 이제 노란색 동그라미로 모터 브레인즈라는 거 있어요. 그걸 딱 누르시면 저희 영상만 쫙 볼 수 있으니까 저희가 고스트 알파 100이 출시됐습니다 하면 그거 보고 시간 예약 잡으셔서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부러 전화도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네. 형님. 아 예 지금 네. 장착하고 네네. 지금 주행 중에 있는데요. 네. 아 일단은 또 새로운 느낌이라서 가볍게 네. 지금 뭐 살짝 밟고 있는데도 100km가 그냥 쉽게 넘어가니까 지금 좀 뭐라 그럴까 중형차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어, 그게 될까요? 맞아요. 네, 뒤에서 아, 예. 밀어주는 힘이 그러니까 1600cc가 2000cc 네. 이상 타는 그런 기분이 나요. 그러니까 뒤에서 밀어주는 힘도 세지고 맞아요. 아 이게 이게 밟지도 않는데 이게 네.
너무 쉽게 편하게 나가니까 그렇죠. 약간 당황스러워. 계속 당황스럽네요. 아니 당황스러운 게 맞고요. 제가 네. 그렇게 바뀔 거라고 했는데 그걸 느끼셨으면 됐고요. 왜냐하면 지금 고스트알파 100위는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 최초로 지금 장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느끼시고 잘 타시고 일단은 또 엑셀을 덜 밟아도 차가 잘 나가니까 평소 때보다 좀 덜 밟으면서 속도 계기 잘 보면서 운전하셔야 됩니다. 아, 브레이크 튜닝도 해야 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움직였 소리로. 네. 아, 이게 많이 이게 질감이랑 틀려지니까 그렇죠. 운전도 좀 습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그냥 엑셀레이터 때문에 미리 이제 엑셀을 더 빨리 떼야 될 거예요. 항속 주행도 길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덜 밟고 멀리 신호 보고 신호가 바뀌면 그냥 엑셀 뛰세요. 그 순간부터. 그럼 계속 밀고 가요. 아니 지금 아 이거 또 이거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바꿔도 돼요 운전 습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네. 속도 카메라 지나가는데 60이었는데 지금 아이고. 느리게 갔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70이어서 어이 큰일 났네. 아 참. 그러니까 좀 조심하세요. 엑셀 저 꼭 내비 켜고 다니셔야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네네. 일단은 네. 편안해졌고요. 뒤에서 네네. 좀 밀어주는 느낌이라 그거보다는 이제 주행하는 게 좀 편해졌다고 하네요. 악셀에다 살짝 밟아도 네네. 쭉 치고 나가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흡기하고 처음에는 그 흡기 고스트알파 흡기 메뉴 세트만 해갖고 50만 원을 장착하셨고 오늘 20만 원에 내장에 원래 28만 원인데 20만 원에 장착해드린 거니까 네. 세일 다 해서 해드린 거니까 하여튼 잘 타시면 주위 분들한테 라파 김태용 치고 구독하고 한번 보시라고 하세요. 요즘에 네네. 제가 주변 분한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저도 얘기를 했죠. 아, 이거 사실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네. 진짜 최고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를 네. 실제로 제가 느껴본 사람만 알지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장착하고 네. 타본 사람만 알지 사실은 이거 갖다가 아니 뭐 흡기관에 뭐 집어넣은 것도 없고 그냥 겉에 다 붙이고 감고 했는데 차가 왜 이렇게 바뀌냐고 되게 의아하는 게 되게 많은데 장착해보고 타보시면 다 사장님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매우 만족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사장님. 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고요. 네, 또 네. 새로운 거 하시면은 네. 저한테 네. 먼저 연락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예. 예. 사장님 나중에 그 베개에다 한 두 개 네. 정도까지 더 하면 또 틀려져요. 그거는 나중에 하고 싶을 때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 욕심 네. 나면은 다시 네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한번 찾아 방문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